서예 전강예술품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오정근 작가의 전시회 현장을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전 서예와 전각 색임전이 열린 곡성 1, 2, 3 박물관에서 만난 모전 오정근 작가는 먹으로 그려낸 서예와 전각 작품 30여 점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먹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에서 한 획마다 담겨있는 힘과 서체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서예와 그림, 조각을 결합해 하나의 조형 예술품을 탄생시키는 색임의 예술 전각은 모전 오정근 작가의 손길을 거쳐 그 속에서 절개와 정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장석과 나무에 새겨 먹 위에 찍어낸 전각 예술 작품들은 작가의 필력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붉은색의 강렬함에 흑백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예를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전각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대부분 작가들은 액자에다 찍어갖고 작품을 만들어갖고 벽에만 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찍은 실인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니까 그 시민들 반응이 이거 실제 눈으로 보고 입체감이 있고 와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각의 매력은 이제 소재, 재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옥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옥돌을 거꾸로 글씨를 써가지고 새기고 인니를 묻혀서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글 쓰는 것하고 찍혀 나오는 것하고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찍혀 나온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모전 오정근 작가는 한국 예술문화 전각 명인으로서 남다른 시선과 독창성으로 서예 전각 예술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글자를 넘어 먹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은 작가의 꾸준한 노력과 섬세한 손길로 꽃피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